노키즈존이 활성화되면서 이를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들에게 너무 불친절한 세상이라며 반대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최근 한 식당이 노키즈존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됐는데요.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사진 한 장과 함께 진짜 노키즈존 하고파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점주로 추정되는 작성자 A씨가 올린 CCTV 사진에는 테이블 위 접시와 술잔이 쌓여있고 테이블 옆에는 아이들 여러 명이 의자에 누워있었습니다. 심지어 방석을 이불처럼 사용하는 아이도 있었는데요. A씨에 따르면 3명의 부모가 아이 6명을 데리고 방문해서 아이들 옆에서 부모들은 술을 마신다며 아이가 엄마 누워도 돼? 라고 묻자 부모는 아무렇지 않은 듯 허락했다고 합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아이들을 제지하지 않는 부모가 문제라면서 아이의 행동보다 부모의 무책임한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한 네티즌의 노키즈존을 해보라는 조언에 A씨는 시내라면 가능하겠지만 동네 장사에 아줌마들 입김이 라고 말끝을 흐리며 진짜 정신병 올 것 같다고 토로했는데요. 또 다른 네티즌이 동네 아줌마 무서워서 저런 거 말 안 하면 다른 손님 다 빠진다며 식당에서 저런 애 제지 안 하고 사장은 뭐 하나 싶어서 다신 안 간다고 하자 A씨는 안 그래도 다른 팀이 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장님 힘드시겠어요. 진짜 너무한다고 하셨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또한 저도 애들 키웠지만 어찌 저렇게들 놔둘 수 있는지 제 머리로는 진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키즈존은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와 영유아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생겨났는데요. 이를 두고 영업상 자유라는 견해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 맞서며 여러 차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